안녕하세요. 오늘 지난번에 올려본 지 이제 3주. 3주나 지났고, 얼굴이 엄청 빨리 빨갛게 나오네. 아, 그동안 뭘 한번 해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조회수 안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, 아무래도 좀, 완전히 이제 요즘 노래를 한다든가, 아니면, 이제, 난이도가 어렵다는 노래들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, 사실은 이제, 제가 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전설이었던 김상민 씨의 노래를 좀 많이 들었어요. 김상민, 가수 김상민.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, 저희 때는 또 전설이었었고, 그분 가장 대표적인 곡 유라는 노래를 이제 해보기 전에,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김상민의 이별을 모릅니다라는 노래이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참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전 바이브레이션을 잘 못해서 최대한 절제, 억지로 하려다가는 오히려 더안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. 최대한 절제. 곁에는 그대가 있죠. 그냥 조금 더 낫고 살게요. 제발 그 시간이 그대 지워주는 날까지. 그대 지워주는 날까지. 지켜주지 못했었던 많은 약속이 늦은 이제와 후회되어 그대 내게 바랬던 건 작았었는데 그때는 왜 몰랐죠. 매일 조금씩 기억 속을 뒤져도 내가 부족했던 못난 모습만 남아있죠. 나에겐 더 이상 사랑은 없어요. 다시 누가 와도 더는 내줄 마음이 없어. 아직 그대가 내 사랑이에요. 제발 이 그리움 빛을 잃어가도 사랑이 남아서 기억이 많아서 우리 이별에도 내 곁에는 그대가 있죠.
이 그리움 빛을 잃어가는 내까지. 자, 이제 스타트는 이렇게 끊어보고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걸로 하나씩 올라가 보겠어요. 예, 감사합니다.